가습기 살균제 제조사인 옥시 제품에 대한 불매 운동이 지역에서도 확산되고 천연 대체 제품을 찾는 소비자들도 늘고 있습니다. 문화재청이 경주 등 고도지구의 경미한 개발 행위에 대해서는 심의 절차를 생략하도록 하는 등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영덕 괴시리 전통마을의 한 종갓집이 정부 예산으로 수리를 마친 가운데 후손들이 입택식을 갖고 장학금도 기탁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습기 살균제로 가장 많은 사망자를 낸 옥시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이 지역에서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화학 제품 대신 천연 제품을 찾는 소비자들도 늘고 있습니다. 장미쁨 기자가 보도합니다. 홈플러스는 옥시 판매를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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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주의 유일한 대형마트. 환경단체 회원들이 옥시 제품을 진열대에서 모두 꺼내 카트에 수거합니다. 많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진열된 세제 가운데 상당수가 옥시 제품입니다. 심지어 1+1 할인, 판촉 행사도 여전히 열리고 있습니다. 지난번보다 더 많은 제품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지금 본사에서는 계속 언론에 대고 뭐 불매운동에 동참하겠다라고 하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현장에서는 계속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옥시 명칭을 쓰는 제품뿐만 아니라 뱅, 쉐리 등도 모두 옥시 제품으로 일상에서 무심코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비스콘 등 제약 제품도 포함돼 있습니다. 환경단체는 옥시 제품 판매 중단을 촉구하고 마트를 찾은 시민들에게 불매운동에 동참해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화학 제품이 아닌 천연 대체 제품을 찾는 소비자들도 최근 들어 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화학 제품들을 이제 불신하게 돼서 친환경 소재 같은 베이킹 소다나 뭐 구연산 이런 걸 이용해서 이제 옥시에서 나오는 제품을 대신해서 사용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불매 운동과 비난 여론이 확산되자 해당 마트는 남은 제품 재고를 단계적으로 줄이고 상품을 진열대 하단에만 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신라 천년의 고도인 경주에서는 문화재 보호법에 묶여 사소한 건축 행위도 엄격한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요. 문화재청이 경미한 개발 행위는 심의 절차를 생략하도록 법규를 개정해 규제 일변도에서 조금씩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라 고분군으로 둘러싸인 경주 시가지 고도 지정지구로 묶여 각종 법규를 통해 엄격하게 관리돼 왔는데 최근 변화의 바람이 조금씩 불고 있습니다. 고도보존 육성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에서 최근 의결됐는데 경주와 부여 등 4개 고도지구에 대해 행위 허가를 간소화하는 게 골자입니다. 경미한 사항이나 구체적인 허가 기준에 부합할 경우 심의가 없어도 개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존에는 나무 몇 그루를 옮겨 심거나 단순한 건축물의 용도 변경도 수개월씩 심의 절차를 거쳐야 했습니다. 길게는 이제 수개월 동안 그 허가 절차가 걸리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경미한 행위에 대해서는 따로 그 고도보존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도록 함으로써 민원인 입장에선 허가 처리가 바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편의를 개선한 상황입니다. 현재 법규에는 건축물의 신개축, 토지 형질 변경, 수목 벌채 등 모든 행위에 대해 심의를 받도록 규정돼 있는데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그런데 어떤 개발 행위를 경미한 사항으로 분류할지가 문제인데 앞으로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예정입니다. 이처럼 규제 일변도의 문화재 정책이 조금씩 완화되면서 경주 시민들도 반기고 있습니다. 완화가 됐다니까 주민 입장에서는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고 또 특히 고도 황남 지구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건축물의 외관과 용도, 증축 규모 등에 대한 규제는 여전히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어 불합리한 규정에 대한 개정 요구는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아직도 문화재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시민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문화재법 등 관련 법들이 추가적으로 개정이 되어서 경주 시민들이 문화재로 인해서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한편 문화재청은 이번 개정안을 다음 달 국무회의 공표를 거친 뒤 세부 규정도 갖춰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형일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오는 2019년까지 4,500억 원의 국비를 투입할 예정인 국립한국문학관 사업에 경주시와 경상북도가 공동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경주시는 경주가 신라시대 향가와 금오신화에서부터 김동리와 박목월 등 주요 문인들의 고향으로 한국문학의 산실인 점을 내세우며 적극적인 유치 활동에 나설 방침입니다. 특히 경주 세계문화엑스포 공원 내 15,000여 제곱미터의 부지를 건립 대상 후보지로 제시하고 하이코와 보문단지 등 풍부한 인프라도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양 남씨 집성촌인 영덕괴시리의 종갓집이 문화재 보수비로 수리를 마쳤습니다. 입택식을 한 후손들은 정부 예산으로 집을 보수한 데 대한 감사의 표시로 장학금을 기탁하기도 했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300년 이상 된 고택들이 즐비한 영덕군 영해면 괴시리. 1673년 현종 14년에 영양 남씨 괴시파 최초로 문과에 급제한 남봉익 선생의 집은 종택으로 경상북도 민속자료 제75호로 관리돼 왔습니다. 미음자형의 건물로 조선 후기 주택 형태를 잘 간직하고 있지만 사람이 살지 않아 쇠락해 지난 2년 동안 3억 9천만 원을 들여 보수했습니다. 경북도청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종소는 현대식으로 보수한 이 집에서 살기로 했습니다. 생활 편의 시설을 조금 생활하기 편리하게 해놓고 이제 그 가족하고 그 여기 들어와서 살기로. 남봉익 선생의 대과 급제일인 음력 4월 18일에 맞춰 입택한 후손들은 십시일반 돈을 모아 영덕군 교육발전위원회에 장학금을 기탁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선비 정신이 아닌가 생각 들고 또 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기금을 전달했기 때문에 우리 군으로서는 대단히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해평야 서쪽의 창수면 일량리와 더불어 동해안의 대표적 반촌인 괴시리는 고려 말 대학자인 목은 이색 선생의 고향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영덕의 블루로드 구간으로 트레킹하기 좋은 농어촌 관광코스 10선에 뽑히기도 한 괴시리는 전통 민속마을 지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목은 이색 선생의 혼이 깃든 이 괴시 전통마을을 국가지정 민속마을로 지정되도록 자료조사나 재반시설을 정비해 나가도록. 안동 하회마을과 경주 양동마을처럼 괴시리도 경북의 전통마을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20대 총선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낸 국민의당이 대구 경북에서 외연 넓히기에 본격적으로 나섭니다. 국민의당이 지역위원장을 공모한 결과 대구 경북 25개 지역구 가운데 포항 남북구 등 7곳을 제외한 18개 지역구에서 후보자가 접수됐고 일부 지역구에는 복수의 후보자가 지원했습니다. 이는 지난 20대 총선에서 대구 경북 두 곳에서만 후보자를 낸 것과는 상당히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건설 현장에서 숨지는 근로자의 절반 이상이 가설 구조물 사고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 감독을 해야 할 노동청이 현장에 사용된 부품이 기준에 미달된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거대한 철 구조물이 엿가락처럼 휘어졌고 수백여 개의 파이프가 인도 위로 쏟아졌습니다. 지난해 1월 포항의 한 병원 증축 공사장에서 외벽 가설 비계가 갑자기 무너져 4명의 노동자가 크게 다쳤습니다. 이게 그냥 이렇게 무너진 것 같고 이렇게 앞쪽으로 무너졌으면 저 없었겠죠. 저 깔렸겠죠. 건설 현장의 재해율은 지난 2008년 노동자 1,000명당 6.3명에서 2013년에는 9.19명으로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13년의 경우 건설 현장에서 사망한 380여 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200여 명이 가설 구조물에서 난 사고로 숨졌습니다. 감사원이 최근 가설 비계에 사용되는 전체 쇠 파이프를 조사한 결과 절반 이상이 인장 강도와 두께 등 안전 기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하나가 받는 게 10톤을 받아야 되는데 8톤이나 9톤밖에 못 받는다라고 하면은 하중을 못 견디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는 이제 대형 붕괴 사고라든지 이런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거든요. 문제는 이를 관리 감독해야 할 노동청에서 이를 알고도 묵인해 줬다는 점입니다. 대구고용노동청은 지난 2013년 비계용 쇠파이프 제조사로부터
원래 승인받은 원재료와 다른 원재료를 사용하고 있다는 서류까지 제출받았지만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 원재료의 80% 이상은 인장 강도 등이 표시조차 되지 않은 중국산으로 매년 2만여 톤, 100만여 개의 비계형 쇠파이프가 전국 건설 현장에 공급됐습니다. 인정받은 걸로 그걸 만드느냐 안 만드느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예를 들면 그 비인정이 되다 그러면 그 못 쓰게 해야 되는데. 감사원은 대구고용노동청 담당 공무원 2명을 징계 처분하라고 고용노동부에 통보했습니다. MBC 뉴스 윤용균입니다. 경상북도는 쌀 수급 안정을 위해 올해 도내 벼 재배 면적의 3%인 3,492헥타르를 줄이기로 했습니다. 이번 감축 계획은 쌀 관세와 연이은 풍작으로 쌀값이 내림에 따라 정부에서 전국적으로 3만 헥타르를 감축하는 계획에 따른 것입니다. 경상북도는 감축 목표 중 2,200여 헥타르는 공공시설과 도로 등으로 자연 감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실질적으로 줄여야 할 1,200여 헥타르에 대해서는 콩과 감자, 참깨, 옥수수 등 다른 작물 재배를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경상북도의 농가 소득은 전국 평균 이상인 반면 자산은 평균 이하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경북 지역 농가의 평균 소득은 지난해보다 123만 원이 증가한 3,822만 원으로 9개 시도 가운데 네 번째였고 제주도가 4,381만 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자산은 3억 6,700여만 원으로 6위로 나타난 가운데 경기도가 8억 3천만 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가계 지출은 2,926만 원으로 네 번째, 부채는 1,752만 원으로 여덟 번째로 조사됐습니다. 포항시가 조직 개편을 통해 체육지원과와 새마을민원과를 통합하기로 하자 지역 체육인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포항시 체육회 전무이사협의회는 포항시가 체육인들의 의견 수렴 없이 통합 내용을 담은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며 이는 포항 체육 발전을 저해하고 시민 삶의 질 향상에도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체육인들은 체육 지원과를 현재처럼 존속시키거나 불가피할 경우 명칭을 체육 새마을과로 하고 업무도 체육과 새마을 업무만 통합하고 민원 업무는 제외해달라는 의견을 제출했고 포항시는 의견을 수렴한 뒤 7월 초 조직 개편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경주시청 공무원이 만취 상태로 운전 중 두 차례나 사고를 내고 달아나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주경찰서에 따르면 경주시청 도시개발국 소속 6급 공무원 이모 팀장은 지난달 19일 밤 11시쯤 용강동 도로에서 차량 두 대를 잇따라 충돌하고 도주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사고 당시 이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4%로 나타나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고 경주시청은 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포항 남부경찰서는 연중 포획과 판매가 금지된 암컷 4개와 어린 4개 6천여 마리를 불법 판매 유통한 혐의로 55살 이모 씨를 구속하고 16명은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유통총책인 이 씨는 불법 포획한 4개를 헐값에 구입한 뒤 이를 다른 유통업자에게 넘겼고 하위 유통업자들은 전화나 문자로 주문을 받아 택배 등을 통해 대기를 판매한 혐의입니다. 경찰은 불법 포획 어선을 추적하는 한편 이들의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비가 내리면서 더위가 한풀 꺾였는데요. 내일은 다시 맑은 하늘이 드러나면서 경주의 기온이 31도까지 오르는 등 덥겠습니다. 송혜림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랜만에 내린 비가 더위를 식혀준 하루였습니다. 현재 울릉도와 독도에 내리는 비는 오늘 밤이 되면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내일은 하늘이 다시 맑아지면서 기온도 오르겠는데요. 포항의 한낮 기온이 29도, 경주가 31도를 기록하면서 더위가 예상됩니다. 자외선 지수도 다시 매우 높게 치솟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덥겠지만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한 날씨가 예상되니까요. 큰 일교차에 감기에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현재 안개주의보가 발효될 정도로 안개가 짙게 껴있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고 있는데요. 오늘 경북 동해안도 오늘 밤 강한 바람에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입니다.
경북 동해안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울진이 13도, 포항 17도고요. 낮 최고 기온 울진 24도, 영덕 28도, 포항 29도, 경주는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도 내일 종일 맑은 하늘을 드러내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울릉도와 독도 모두 17도고요. 한낮 기온은 울릉도 23도, 독도 20도입니다. 내일 동해먼 바다에는 오전에 한때 비가 오겠습니다. 그 밖에 동해상에는 구름만 끼겠고요.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당분간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한낮에는 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경상북도는 오늘 도청에서 대구지방세무사회와 마을세무사제도를 도입하는 업무 협약을 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세무사들의 지원을 받아 이달 안에 시군별로 마을 세무사를 위촉하고 다음 달부터 서비스에 들어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마을 세무사와 상담을 희망하는 주민은 자치단체 홈페이지나 홍보 자료를 통해 마을 세무사의 연락처를 확인한 뒤 전화나 팩스, 이메일, 직접 면담 등의 방법으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포항시가 흥해읍 일대 신재생에너지인 태양광과 태양열, 지열 융복합단지 조성을 마쳤습니다.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모사업에 선정된 포항시는 사업비 10억여 원을 확보해 흥해읍 일대 주택과 관공서, 업무시설 등 44곳에 태양열과 태양광, 지열 시설을 완공했습니다. 포항시는 이번 사업으로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농어촌 지역의 주민들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덜어줬다며 사후 시설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올해도 공모 사업에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 데스크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